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WCCF 테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웨이스트랜드 3 등등 8월 출시 기대작들. 8월은 초대형 AAA 게임 출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중간 사이즈의 게임과 인디 타이틀로 북적거리는 달입니다. 그럼 8월에는 어떤 기대작들이 출시하는지 살펴봅시다. 1. 토탈호사가 트로이. 토탈호사가 트로이는 호모의 로맨스와 유혈이 가득한 이야기 일리아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게임은 트로이 전쟁을 촉발한 역사적 사건에 집중해 그 시대에 있었던 갈등을 새롭게 부활시킬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인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트로이인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화와 전설을 한겹씩 벗겨내고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는 악명높은 전사 아킬레스, 고귀한 보호자 헥토르, 고집스러운 왕자 파리스, 복수심에 불타는 왕 메넬라우스 등 8명의 상징적 영웅 중 한 명이 되어 트로이 왕국을 구하거나 정복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매력적인 시대의 지중해를 정복하고 전략, 운영기술, 외교, 전면전을 통해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전투 중 미노타우로스, 키클롭스, 자이언츠, 켄타우로스와 닮은 전사들 등등 그리스 신화 속 유명한 군단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토탈호사가는 8월 13일 출시하는데요. 에픽스토어에서 출시 후 24시간 동안 무료로 게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EA 스포츠 UFC 4. Did I have fights in the street? Yeah, but that was many years ago. EA 스포츠 UFC 4에서는 격투 스타일, 업적, 개성에 따라 자신만의 선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커리어 모드에서 무명의 아마추어부터 UFC 슈퍼스타까지 될 수 있죠. 아니면 새로운 기습 대전 또는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에서 전 세계 선수들을 상대해 모두가 인정하는 챔피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많은 걸 개선했습니다. UFC4에서는 클린치의 리얼 플레이어 모션 기술을 도입해 포지셔닝을 취할 때 자연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덕에 전방 이동 또는 상대 선수와 멀어질 때 발생하는 클린치가 타격 시스템에 통합됐습니다. 그리하여 클린치가 더 자연스럽게 빈번히 발생하고 클린치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됐죠. 테이크다운에도 리얼 플레이어 모션 기술이 도입됩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테이크다운 애니메이션을 통해 플레이어는 자신의 컨트롤과 선수 속성에 따라 전보다 더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한 스프롤로 이어지는 기술부터 플레이어가 적극적으로 테이크다운 시도를 전개하거나 방어하는 새로운 드라이빙 테이크다운까지 임팩트 있는 레슬링 순간들이 발생할 겁니다. 또 게임은 임팩트 있는 순간들을 더 강조할 겁니다. 마치 실제 옥타곤에서 경기를 뒤집는 한 방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처럼요. 바닥으로 녹아웃시키는 파괴적인 일격으로 얼굴이 일렁이는 리플레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서브미션 시스템, 그래플 어시스트, 역동적인 타격기, 파괴적인 그라운드 앤 파운드가 도입됐습니다. 또 새로 도입된 다양한 백야드 경기장에서 격투를 펼칠 수도 있다네요. EA 스포츠 UFC 4는 8월 14일 엑스박스와 플스로 출시합니다. Welcome to the UFC. 3.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기술적 측면에서 올해 가장 야심찬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게임은 빙의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 사실상 전체 세계를 커버하는 극도로 디테일한 엄청난 세상을 선보일 겁니다. 그리하여 37,000개의 공항, 200만개의 도시, 15억개의 건물, 실제 산, 도로, 나무, 강, 동물, 교통 등등으로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죠. 우리는 지도 한 곳에 찍은 후 비행기를 몰고 문자 그대로 그곳 위로 날아가 볼 수 있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또한 현실 세계의 날씨와 현실 세계의 비행기 트래픽 같은 요소도 들어가 있어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풍속 및 방향, 온도, 습도, 비, 빛이 작동하는 실시간 날씨 속에서 밤낮으로 세계를 비행하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어떤 게임 버전을 샀냐에 따라 20대에서 30대의 비행기와 30개에서 40개의 손수 제작한 공항을 출시 때 선보일 겁니다. 경 비행기에서부터 넓은 동체형 비행기까지 우리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사실적으로 묘사된 비행기를 조종하게 됩니다.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야간 비행도 할 수 있고 실시간 대기 상황 및 날씨 변화에 대비하여 파일럿 기술을 연마할 수도 있죠. 우리는 비행 계획을 짜고 지구 내 어디로든 갈 수 있으며 세상이 우리의 손끝에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강조 표시된 계측기 지침과 체크리스트가 있어 경비행기에서 상업력 제트기까지 다양한 항공기에서 파일럿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에는 모드 마켓플레이스가 내장돼 있어 수많은 다양한 컨텐츠도 쏟아질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8월 18일 MS 스토어, 게임 패스, 스팀으로 출시합니다. 4. 배틀토드. Not just any intruders, the soon to be famous Battletoads. 배틀토드가 돌아옵니다. 원래 레어 스튜디오가 제작했던 이 극도로 어려운 진행형 격투 게임은 지난 25년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새 배틀토드 게임은 레어 스튜디오의 감독하에 잘 안 알려진 새 개발사 달라 스튜디오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잘 짜여진 혼돈 속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액션으로 가득 찬 모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 3명의 플레이어가 배틀토드를 플레이하며 거칠고 새로운 스테이지들을 휩쓸게 되는데요. 규칙은 예측 불가입니다. 하지만 팀워크가 있다면 꿈을 달성할 수 있죠. 멀티플레이는 자유롭게 참가해 누구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배틀토드는 별난 게임플레이로 가득하지만 진정한 두꺼비만이 이 게임을 마스터할 수 있다네요. 혼자서 해도 재밌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8월 20일 엑스박스 1, MS 스토어, 게임 패스, 스팀으로 출시합니다. I'm so hot. We're gonna be famous. 5. 프로젝트 카스는 8월 28일 출시합니다. 퍼블리셔 반다이 남코는 트레일러를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 웨이스트랜드 3. 웨이스트랜드 3는 인액젤 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RPG로 까다롭고 전략적인 전투, 방대한 세계, 뜻밖의 요소와 반전으로 가득한 스토리, 깊이 있는 상호작용, 무자비한 윤리적 판단의 순간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싱글 플레이어 또는 협동 멀티플레이어로 게임을 하며 우리는 자신의 입맛대로 부대를 키우고 조작할 수 있죠. 또한 차량, 코디악을 자유롭게 개조해 강력한 전쟁 병기로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스트랜드 3에서는 애리조나의 운명이 콜로라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 게임에서 사랑하는 애리조나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가망없는 전투를 계속하는 데저트 레인저입니다. 이때 자칭 콜로라도의 족장이라는 자가 무선 통신으로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옵니다. 외부인에게만 맡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서 그 일을 해주면 나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임무는 콜로라도 족장의 땅으로 가 피에 굶주리고 야망에 눈먼 새 자식으로부터 그의 땅을 구출하는 겁니다. 예약 구매 시 보너스 아이템으로 레인저 대장의 모자와 안경, 광낸 레인저 배지, 눈 위장 무기를 지급합니다. 웨이스트랜드 3는 8월 28일 엑스박스 1, 플스4, 게임 패스, 스팀으로 출시합니다. 7. 폴 가이즈 얼티밋 녹아웃. 폴 가이즈는 한 명의 승자가 남을 때까지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60인 난투극 멀티플레이 파티 게임입니다. 분리 엔진이 적용돼 있고 기괴한 장애물들이 등장하기에 게임 플레이는 무척 우스꽝스럽고 도전적입니다. 그렇게 웃긴 모습으로 실패하고 튀고 부딪히는 걸 즐기는 게 핵심인 게임이죠. 폴가이즈는 오늘 스팀과 플스4로 출시합니다. 8. 피키 블라인더스 마스터 마인드. My name is Thomas Shelby. And I thought I'd left the world behind. But that could never be done. 피키 블라인더스 마스터 마인드는 BBC 혹은 넷플릭스 인기 TV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퍼즐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배경은 드라마 시즌1의 사건 바로 전,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남아있는 버밍엄입니다. 게임은 셸비 가문의 범죄 갱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토미가 가문의 비즈니스를 파산시키려는 음모를 밝히고 출세하는 과정을 따라가 봐야 하죠. 마스터마인드는 토미의 능력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이는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어는 토미, 아서, 폴리고모 등 쉘비가의 주요 캐릭터를 조종하여 이 능력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즉 캐릭터의 행동을 초기화하고 되감으면서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거죠. 피키 블라인더스 마스터마인드는 TV 원작에 충실할 거고요. 뒤로 갈수록 미션은 점점 더 복잡해질 겁니다. 때문에 우린 올바른 캐릭터와 능력을 선택해 최적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게임은 8월 20일 엑스박스, 플스, 스위치, 스팀으로 출시합니다. When we go to war, we leave nothing to chance. 9. 노 스트레이트 로드. 로크의 시대가 終わりよ. EDM가 이 시티를 지배하고 노 스트레이트 로드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과 리듬 게임을 혼합한 2020년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락으로 비닐 시트를 되찾아야 하는 뮤직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우리는 인디 락 밴드 멤버인 메이데이나 주쿠가 되어 노 스트레이트 로드 EDM 왕국에 대항해 음악 혁명을 이뤄내야 합니다. 메이데이와 주쿠는 노 스트레이트 로드, 줄여서 NSR 오디션에서 억울하게 낙방하는데요. 그 후 NSL 왕국에 뭔가 사악한 것이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메이데이와 주쿠의 손에 이 부패한 도시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열정적인 락 아티스트가 음악과 싸우는 가운데 현란한 음악을 배경으로 빠르고 정신없는 전투를 즐겨보라는군요. 음악은 힘의 원천으로 악의 왕국과 싸우며 음악 혁명을 이끌기도 하지만 적들도 음악 비트로 공격합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려면 락 음악과 EDM 사이를 매끄럽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적을 공격해야 한다네요. 게임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진 독특한 8개의 레벨이 준비되어 있고요. 강한 인상에 거대하고 특이한 성격을 가진 보스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 스트레이트 로드는 8월 25일 엑스박스, 플스, 스위치, 에픽 스토어로 출시합니다. 미가타가 이란다와! 자, 미나! 일쇼니 있어! 10. 윈드 바운드. 윈드바운드는 젤다의 전설, 바람의 지휘봉의 모험과 자유의 느낌을 전하고 싶어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우린 부족과 떨어져 폭풍 속에 바다를 표류하게 된 전사, 카라입니다. 우린 바다에서 운 좋게 금지된 섬의 해안에 떠밀려 오게 되었죠. 미지의 섬에 홀로 난파된 우리는 육지와 사나운 바다를 탐험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곳곳을 탐사하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배도 식량도 도구도 없이 오직 삶의 의지만으로 아름다운 섬의 풍성한 자원들을 찾아내야 하죠.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 사냥하고 야생동물과 환상의 존재들이 도사리는 자연으로부터 몸을 지켜야 하고요. 더 많은 섬들과 곳곳에 흩어진 유적들을 탐사하다 보면 과거의 비밀과 희미한 미래가 드러납니다. 그 뒤에 가려진 신비를 모두 파헤치면 단지 집으로 가는 길 이상의 무엇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평선을 향해 달리며 섬들을 탐험하다 보면 저마다의 다양한 생태계와 풍경, 시련들이 가득합니다. 또 자원을 수집해 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요. 섬에 자원이 떨어지면 그때가 바로 배를 띄울 시간입니다. 배는 이 여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로 바다의 시련을 극복하고 섬들을 돌아다녀야 하며 무서운 바다 생물에 맞서야 하니까요. 윈드바운드는 엑스박스, 스팀, 에픽 스토어로 8월 28일 출시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